늙은 개미 마리아와 친구들. 이건 생일 때 이거 사러 먹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님 드셔보시면. 구독해주세요. 요거 유명한 라면 아닙니까? 하우하우.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베트남 라면을 하고. 베트남 라면을 다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걸로 하는 겁니까? 미역이 들어가서 미역 미역 라면. 미역이 엄청 압도적인데요.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신기하네요. 이거 완전 쌀국수처럼 생겼어요. 얘로 한번 골라볼까요? 네, 이거 완벽하게 쌀국수처럼 생겼어요. 로기. 네, 이거 맛있죠. 라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마리아 준비 로기. 네, 저희 마리아입니다. 예. 오늘은 신기한 라면을 다 갖고 왔습니다. 베트남 라면.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앞에서 보셨겠지만 라면을 베트남 라면을 다 사왔습니다. 하나씩 보여줍시다. 일단 신기해 보여서 샀다고. 네. 미역이야 미역. 미역 라면이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두 개는 현지에서 되게 인기 많다고 한답니다. 핸디 맞죠? 핸디. 네. 이거? 네, 이건 좀 매워 보여서 사봤습니다. 라이프 컵입니다. 인생 컵입니다. 인생. 네. 오, 미니의 도라이몽. 네, 이거는 그냥 거기다 녹아주고 끓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신기하게 나오는 거 엄청 조금요. 귀여워요. 네. 도라이몽 라면. 여기 되게 축하. 네, 이거는 그냥 네, 진짜 쌀국수 같이 생겼습니다. 쌀국수 같아서 사봤습니다. 한번 열어봅시다. 이게 우리나라 거하고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네요, 진짜. 네. 포크가 들어있어요. 진짜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렇게 딱 열었는데 스프랑 진짜 포크 들어있어. 포크. 그래요? 신기하네. 이게 그 미역 같은데 여러분. 신기하네. 우리나라 거랑 달라요. 포크가 들어있어요. 어디서나. 그래, 다 그래. 여기도 포크가 들어있어. 여기 뜯었어요. 신기해. 우와, 이거 신기한 포크네요.이렇게 포크가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 상품 같아요. 어디서나. 네, 면에서 맛이 나요. 이게 보면 아이디어 상품 같아요. 이 보면 뒤에 이렇게 꽂을 수가 있게 되어있어요. 딱 꽂으면 이렇게 포크가 됩니다. 포크가. 신기하네. 이게 여러분 진짜 쌀국수인 것 같긴 해요. 밑에 보면 잘 보면 보면 밑에 고기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 들어있는 고기. 우와 여러분 진짜 신기합니다. 여기 고기가 들어있어요 여기. 어디요? 우와 고기 맛이 나는 그런 수프가 들어있고요. 약간 네. 덜티한 약간 비주얼이 좀 그렇긴 한데 네 물 여기 있습니다. 네 물을 미니꺼 미니 조심해요. 뜨거우니까 뜨거울까 조심해요. 뜨거워. 이거 별로 안 매울 것 같죠?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물에 좀만 넣고. 네! 다 됐습니다. 라면 이제 한 번씩 쓰세요. 해보죠. 진짜 신기할 것 같아요. 짜잔! 미역. 또이님부터. 네 또이님 먼저 한번 가시죠. 이름이 있습니다. 붙었는데요? 붙었어요 라면이? 물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크다. 미역라면 진짜 신기할 것 같습니다. 어때요? 미역국이면. 진짜? 미역국 맛이 나요? 네. 한번 먹읍시다. 말도 안 돼. 진짜. 진짜 미역. 약간 짭짤한 것 같은데? 대박. 왜요? 미역국. 진짜요? 미역국이 면이에요, 진짜. 여기 베트남 사람은 생일 때 이거 사러 먹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님 드셔보시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미역국. 진짜 미역국 맛이 나요? 진짜 맛나.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신기해. 너무 신기해요. 마리아가 먹어보겠습니다. 미역 라면도 처음 보는데 미역국 맛이 심각하게 맛있어. 아이고 끓여 쓰이 좋아. 진짜 미역. 그쵸? 미역 그쵸? 미니 거 한번 먹어봅시다. 이거 유명하다고 하니까 섞어보죠. 네 섞어보자. 근데 사람들 보니까 핑크색을 많이 사가더라고요. 이거요? 네, 이 핑크색? 네. 자, 먹어주세요! 진짜 맛있게 먹는다. 아니, 면이 그냥 면이 먹어도 되게 맛있었어요. 그쵸? 네. 고소하고. 어땠어요? 어때요? 무슨 맛입니까?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진라면이 그...
저희 나라 진라면인가? 그 베트남. 베트남 진라면? 아, 진라면 맛있나요? 쪼이님이 진라면 진짜 좋아해요. 아, 그래요? 쪼이님 좋아요? 한번 먹어봐. 조금 나요. 하오하오 핸디 하오하오 라면입니다. 아, 미안한데 핸디 하오하오 진라면하고 미역국 미시. 아, 진짜 미역국 맛이 떠나요? 네, 떠나요. 진라면 미역국 미친 인형. 어, 아, 네. 진짜요? 네. 진라면 미역국 미친 미친. 아, 예. 아, 미친. 아, 예. 네.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맛있긴 맛있어요. 자, 3, 2, 1, GO! 진라면 미역국. 맛있네. 그쵸? 미역국 맛 또 나죠? 자, 순수 진짜 지금 순수. 순수 여러분. 순수 쌀. 쌀국. 와우. 여기 안에 보면 고기도 있어, 고기 여러분. 응. 고기. 진짜 쌀국수 맛이 나는지 한번 볼까? 어떻습니까? 과연 원래 베트남 그 보면 기름기가 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여긴 없어요. 아, 진짜요? 빼고, 와, 그럼 진짜 맛있겠는데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냥 면에다가 약간 좀 소금에요, 소금에요. 아, 진짜 그러네. 예. 되게 시원한 맛이네. 얼큰한 맛. 그 기름 맛 때문에 약간 좀, 네. 멀리 해야 되나요? 네. 약간 좀. 아, 되게 순하네요, 순해. 어색한 면이 좀 있었는데. 어, 이게 끊을래요, 이거. 네, 미니 한번 먹어보세요, 이거. 여기 젓가락 있습니다, 여기 먹어보세요. 아, 그, 네. 냄새가 독하네요, 근데. 맛있네요. 네, 마리아님. 네, 이게 뭐 가장 많이 팔린다고 뭐 아까 보니까 마트에서도 한국 분들이 엄청 많이 사가지더라고요. 네. 새우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새우. 과연? 와우, 와우. 진짜 아, 맛있어. 아, 뜨거, 아, 뜨거.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네. 맞죠, 맞죠. 약간 약간 매콤하면서 네. 한국 사람 입맛에 딱 맞네요. 진짜 우리가 먹는 라면 맛이 나네. 아, 진짜요? 짠으로 네. 먹으면. 오, 냄새부터. 약간 맛이 특이해요, 근데. 약간 우리나라에서 먹는 라면 맛 비슷한데. 맛있어요, 근데. 어디서 먹은 것 같은데? 네. 맛있어요. 저도요. 네, 미니도 먹어. 새우도 있다. 네, 새우요, 새우 얘는. 새우 맛이 나요? 네. 괜찮네요. 진라면하고 신라면? 뭐라 해야 되지? 뭐 애매해요. 네, 근데 맛있어요. 네. 근데 라면이 다 괜찮네요, 여기. 네. 생각보다 네. 괜찮네요. 맨 마지막 이거 매울 것 같아서 샀는데 그렇게 매울 것 같진 않아요, 또. 왜? 어때요? 어때요? 아, 진짜 맛있네, 이거. 오, 과연 무슨 맛일까? 뭐라 설명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네, 네. 우리나라 입맛은 아니네요. 아니에요? 네. 왜 이걸 많이 사가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약간 특이한 맛이네요. 저도 한번 먹어보세요. 한번 더 먹어야 됩니까? 예. Yeah.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라면이 가장 맛있어 보이는지도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여기서 댓글 챌린지. 네. 누가 더 맛있게 먹냐? 오케이. 아, 먹냐 또 하는 겁니까? 네,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먹방이면 누가 더 맛있게 먹냐? 네, 어? 한번 가시죠. 네, 또 한번 할까요? 또 한번 더. 소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 네. 조용히 합시다. 원, 투, 쓰리. 오, 미니. 미니가 약간 좀. 중요. 오네. 네, 잘 먹네요. 오, 막 세 번 먹어줬습니다. 세 번. 네. 여러분, 여수. 와. 가시죠. 간다. 오. 아, 뭔가 이제 겨울에 뭔가 이렇게 먹는 듯한. 잔치국수. 마리아. 자, 이게 새우. 뜨겁다고 데치시면 안 됩니다. 오, 이번엔 좀 맞습니다. 호흡 불고 먹어주시죠. 뭔가 약간 뭐 좀 뭐하는 거죠? 뭉개들 어, 네, 실패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네, 이거 호흡 빠져나는데 안 드네요. 네. 자, 여러분 누가 더 맛있게 먹었는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 맛있네요, 이게. 네, 그죠. 왜? 여러분들도 다른 나라의 라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여러분 구독해 주세요.